최근 배춧값이 폭등을 했는데요. 산지에선 제값을 못 받고 소비자들은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사야 하는 유통구조의 문제가 또 지적이 됐습니다. 정부는 농축산물의 유통 과정에 거품을 걷어내기 위한 방안을 내놨는데 올해만 8,700억 원의 유통 거품을 뺀단 겁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완주군에 있는 한 로컬푸드 매장입니다. 지난 2012년 설립한 이래 600여 농가에서 농산물을 경작해 와서 제값에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 적은 매장에서 110억 작년에 팔았는데 그분들이 월급쟁이처럼 매월 소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무기력하게 살았던 그런 삶이 옛날하고는 틀렸다는 거죠.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로컬푸드 매장을 현재 103개에서 140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직거래 형태를 활성화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기로 한 건데요. 이런 직매장뿐 아니라 학교 급식이나 공영 TV 홈쇼핑 등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산지에선 유통조직을 육성하고 도매시장은 정가 수입 매매를 2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이런 방안을 통해 채소나 과일은 6,400억 원, 축산물은 2,300억 원의 유통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입니다. 총 8,700억 원의 유통비용이 줄어들게 돼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가격 등락폭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주요 채소류 가격 변동률은 과거 15.9%에서 올해는 14.3%까지 좁히기로 했습니다. 계약 재배는 농협뿐 아니라 대형마트, 가공업체까지 다양화합니다. 양파, 콩, 포도는 수입 보장 보험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수입을 유지하도록 하고 축산은 자조금으로 자율 비축해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ICT 기술을 이용해 수급 관측 능력을 키워서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좀 더 빨리 정확하게 이것을 전망을 하고 그리고 빠른 그 시점에서 적절하게 대책을 세웠더라면은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이렇게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정부가 매년 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에 2조 8천억 원 이상을 쓰는 것에 비해 그만큼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올해는 이 불명예를 걷어낼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재경입니다.